안녕하세요. 9살 LJ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랜만에 뵙네요. 이번 시간에는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 청개구리가 올 거예요. 다음 주가 아닌가? 아무튼 수요일에 우리 청개구리가 올 거예요. 그래서 청개구리가 오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청개구리 집을 준비했어요. 근데 이렇게 집을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. 전 작은 사이즈 했어요. 중간 한 이만한 크기의 청개구리가 온대요. 자, 뚜껑을 오픈해 보겠습니다. 오픈. 그러면 뚜껑이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닐 수 있고요. 이렇게 안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촉촉하게 있어요. 이 정도 촉촉이면 되겠죠? 이렇게 돌도 있고, 청개구리가 돌 위에 올라올 수 있고, 나중에 오늘 나가서 돌도, 아니, 돌이래. 나뭇잎도 하나 구해올 거예요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 놔줄 거예요. 촉촉하게 해야 돼요. 촉촉하게 해야지 청개구리는 몸이 마르면 바로 죽거든요. 그냥 돌을 다 빼고 촉촉함을 느껴볼게요. 자, 이렇게 돌을 다 빼고 촉촉이 이 정도 물을 높이고요. 이 정도면 청개구리가 살기 딱 좋습니다. 이 정도 좀 높이고요. 물티슈는 음식점에서 가져왔어요. 다시 깔아주고. 지금 한 손으로밖에 못해요. 됐다. 대충 깔아줘도 될 거고요. 다시 돌을 놔볼게요.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여기 하나,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요. 이따가 풀을 한번 구해올 거예요. 이렇게 닦고. 여기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돼요. 청개구리 먹이가 귀뚜라미나 미롱 아니면 초파리 등 아니면 사료를 넣어줘도 좋아요. 여기 안으로 손을 낼 수도 있고요.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하고요. 숨 쉬는 구멍이 이렇게 있고.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었는데 우리 엄마는 이 사이즈를 사래요. 그래서 이 사이즈로 청개구리 집을 꾸며주었습니다. 손이 젖었어요. 수건으로 닦을게요. 이렇게 청개구리 집이 있는데요. 이따가 풀을 구해볼 거예요. 그래서 집을 하루에 한 번씩 청소할 거예요. 어차피 수요일에 오는데 그냥 꾸며봤어요. 대충 꾸며봤어요. 어때요? 이렇게 집을 꾸며봤고요.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재밌는 거에서 만날게요. 우리는 안녕!